선도 기업에는 우수한 인재를, 지역 청년들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알리기 위한 토크 콘서트 현장을 소개합니다. 지난 18일 전라북도가 주최하고 전북 테크노파크 등이 공동 주관하는 청년 희망드림 토크 행사가 대학생, 도민 등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토크 콘서트는 어떤 행사인가요? 좋은 일자리인 선도기업을 청년층과 구직자에게 널리 알려 우수한 인재의 지역 정착 유도와 선도기업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획하였습니다. 네, 그럼 방금 선도기업이라고 하셨는데 선도기업은 어떤 기업을 말하나요? 선도기업은 기술력이 탁월하고 매출 신장력이 우수한 기업으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허리 역할을 하는 전략 산업군에 포함되는 기업으로 현재 79개 기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송화진 도지사와 기업 대표, 학생 대표가 함께 청년 일자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생생 토크와 방송인 김재동의 희망 토크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전라북도에 있는 선도 기업들이 이렇게 많은 걸 처음 알았고 도지사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아주 좋았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선도기업 토크 콘서트 보면서 전라북도에서도 충분히 취업을 해서 생활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 희망드림 토크 행사에는 도내 선도기업을 쉽게 알 수 있는 선도기업 홍보관과 선도기업 인사 담당자들과 취업 상담을 위한 멘토링관 등의 부대 행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전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과 선도 기업이 함께한 이번 콘서트가 지역의 희망을 발견하는 자리로 기억되길 바랍니다.